양국군에서는 체육대회 개최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청 차원에서 최소한 3번 보조금을 점검하고 강원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만 사용 문제점을 걸러내진 못했습니다. 박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품 규격도, 수량도, 단가도 없는 2천만 원짜리 영수증. 개인차 타이어 교체에 차량 도색까지 했다는 영수증.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이 대회 종료 후 2년여 만에 양국은에 제출한 보조금 정산 내역의 일부입니다. 관련법상 부정지출이 의심됩니다. 그런데도 KBS가 이를 보도할 때까지 양국의 담당 부서는 물론 감사부서나 군의회에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18년도에 우리가 받았으면 그때 정산이 다 됐을 텐데 지금 제가 와서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 자기네는 반납하겠다는. 이 테니스 연맹이 최근 5년 동안 각종 대회를 열고 양구에서 받은 예산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정산서는 3년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18년 이전엔 영수증 처리조차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천이면 3천, 5천이면 5천 받으시면 그냥 끝이었던 건가요? 그런 거예요. 거의 경기부하고 심판부 주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냥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그냥 줬고. 남은 돈은 테니스 연맹의 쌈짓돈처럼 활용됐습니다. 반납을 안 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연맹 운영비로 그냥 계속 사용을 하신 거네요. 그럼 결국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직원들 줬다든가 아니면 급여를 줬다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이 시합을 하다 보면 양구에서 시합하는 게 제일 편해요. 상급 기관의 감사도 제기능을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3년에 한 번씩 각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양구군에 대해서도 3번의 종합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때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반복적인 지적이 있었지만 양구군의 보조금 관리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상윤입니다.